있어요. 미스백의 이번 미션 곡은 남녀 듀엣 곡입니다. 오만 굿! 좀 떨리는데? 진짜 누가 올까나 너무 궁금해. 센킴 정승환 씨, 적재 홀킴. 매드컬러 나온 그 부분. 오! 매드컬러! 너무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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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좋아! 우와!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분이시잖아. 긴장감 넘치는 경연장이 아닌! 아, 드디어! 예. 드디어! 드디어!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스백 기획 초반 때부터 미스백 멤버들이 커버곡을 하고 싶다. 네.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원이죠? 네. 민원이 막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 2020년이 가기 전에 멤버들의 한풀이를 해주자 미니 콘서트 자리입니다! 가장 큰 호응을 가진 멤버. 어마어마한 상품이다 이거. 오, 진짜요? 아, 나 한 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나도. 나도. 난 포기해. 난 추억. 노래가 있다. 이런 추억이 담긴 노래가 있다. 참고로 내 노래 중에 겨울 이야기라고 또 있거든. 맞아요. 이야기. 회상도 있고. 회상.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야, 겨울 이야기랑 회상을 쓰셨다.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회상을 쓰게 된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미국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한 여름에 쓴 곡이에요. 근데 이제 출시가 겨울에 되면서 가사가 그렇게 됐죠. 와우. 그런 에피소드가 또. 저는 겨울하면 시상식이 좀 많이 생각나는 게 맞아 맞아 진짜 항상 시상식 겨울에 있으니까 네. 우와 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도 못 가봤는데 겨울 그때는 진짜 모든 시상식을 다 다니면서 그렇지 네, 네 하면서 또 신인상 받았던 게 기억이 커서 그때는 부럽다 저도 비슷한데 예전에는 저도 너무 바쁘게 항상 시상식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겨울마다. 근데 저희가 2014년에 백스테이지에서 대기를 할 때 저랑 어떤 걸그룹 친구랑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내년에도 여기 나올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 여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음 연도부터는 시상식을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TV에서 시상식에 나오는 가수분들 볼 때마다 우리 저랬었지 하면서도 약간 그립기도 하고 약간 뭐 조금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겨울 때마다. 나는 우리 그 멤버들도 그렇고 뭐 다 같이 언젠가 연말 시상식에서 딱 만나는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너무 반갑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처음 들어야겠다. 레이나, 어떤 커버곡? 저는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있어줘서 그게 나라서. 아무래도 이 노래는 별에서 온 그대 OST가 이제 겨울에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도 했는데. 맞아. 센스가. 노래를 할 때마다 혹은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하게 울컥울컥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원더걸스 선배님들의 어? Be My Baby를 Be My Baby잖아 제목이 올해 겨울은 꼭 솔로 탈출하고 싶다는 맞아 아니 솔로 탈출에 대한 염원이 되게 강력해 네, 네. 저처럼 솔로 탈출을 원하시는 아, 분들이 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 제목이 Be My Baby인데 네. 일요일에 결혼식 올렸습니다. 유보월드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유보월드.
리브월드. 아니 신혼이네. 신혼. 너무 좋습니다. 아니 나다 투명소녀 노래하는 거 어땠어요? 어 난리가 아니었죠. 네네. I got a friend 니네 방은 내 함께 사는 귀염둥이 양이 조금 항상 좀 섹시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가진 성격이 귀엽기도 하고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미스백이 살려주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네가 아이돌인지 이제 알았다 야. 자 그러면 빨리 가죠. 나다와 자이언트 핑크가 준비한 Be My Baby 무대 고고고! Let's go, let's go, let's go! 즐겨봅시다! 자이언트 핑크가 너무 저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가지고 노르라고 했는데 진짜 신났구나. 정말 되게 잡핑이랑 재밌게 무대를 잘 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떡해? 오 연예인이다. 오 자이언트 핑크다. 진짜. 야 안 되겠다. 나 이제 그만 가. 어, 완전 모델 같다. 어땠어요?
둘이 노래하니까. 아, 일단 항상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맨날 경쟁하다가 사람들은 항상 뭐 싸우거나 사이 안 좋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친하냐 이러면서. 네. 근데 진짜 친해서 그런 건데 이제 보여주는 날이 생겨서 너무 좋고. 네. 근데 미스백을 처음에 이제 친구 때 왔잖아요. 그때 VCR 할 때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돌이 아니어서. 아이돌이 아니어서. 아이돌을 할 걸. 아이고. 지금이라도 해. 서른. 안 되잖아. 자,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수빈 양. 어떤 커버곡이에요? 아, 저는 사실 좀 한이 맺힌 노래가 하나 있어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불러보고자 해서. 목이 너무 높아. 갈까요? 겨울에 아주 잘 어울리는 눈 닮은 눈이라는 제 미공개 자작곡을 불러봤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육아일기 첫 장에 눈이 내리던 날 눈을 닮은 눈을 가진 우리 수빈이가 태어났다. 이번에 꼭 보여주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불러보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날 바라보는 너의 눈은 온 세상이 새하얗게 무너지게 해. 무지하게 날 바라보는 또 너의 눈은 백지장처럼 죄다 하얗게 다 있게 해. 눈 닮은 네 눈 작은 눈 송이송이 겹겹이 내 맘에 쌓여 나 어찌할 바 모르겠네. 널 닮은 내 눈 내 눈물 방울방울 맺히다 고여있던 네 모습 뚝뚝 이제 그만 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시려오는 눈가에 이제 그만 눈물을 닦아야 하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 날 보내지 못하고 우는 이유 하얗게 내린 밝게 빛나는 흰 눈이 예쁘니까 널 담은 내 눈 내 눈 떨어지네. 저 장기 자랑 아니었어요? 장기 자랑 아니에요 오늘. 야, 서바이벌 하는 날이에요. 경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날인가? 힘을 많이 줬다, 와이고. 잘한다. 아니, 나는, 나 솔직히 말해서 가사가 전체가 다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육아 얘기를 봤던 그 수빈이가 눈빛으로 그걸 너무 말해주는 거야. 약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이 곡은 진짜 뭐랄까, 플러스 알파의 감정을 느끼게 주는 것 같아. 그냥 내 눈뿐만 아니고 엄마에 대한 감정, 그리고 또 연인에 대한 감정, 수많은 감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뭉클함. 맞아. 그리고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최고의 곡. 야. 아, 빵 네. 나 오늘 생일이다.
야, 감사합니다. 와. 저는 강나라 선배님의 스윗 드림을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TV만 틀면 나왔던 노래고 또 항상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학창 시절에 버스를 타서 이제 집에 갈 때 밖을 보면 커플들이 지나가요. 그럼 항상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진짜 올 겨울에는 모든 커플들과 또 모든 가족들이 되게 달콤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강나라 선배님의 스윗드림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은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땐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콘서트를 통해서 새로운 곡을 발표하고 싶은 한 명. 아 진짜? 진짜? 그 멤버는 바로 세라! 세라! 진짜? 어떤 곡이에요?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저의 사연을 보신 어떤 작곡가님이 저한테 곡을 주셨어요. 우와! 오, 진짜? 대박! 우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앉으시죠, 네. 예, 예. 작가님, 저한테 진짜 곡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친구가 좋으면 친구랑 사귀어 보내기 싫어서 오늘따 더 난 바쁘다고 핑계 세라 씨가 담긴 클립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공황장애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가사나 노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세라 씨의 어떤 사연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저도 노래하는 사람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작진 분들한테 아 윤세라 씨가 부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네. 곡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기대는 거일 수도 있고 기대를 갖는다 할 때 그 기대일 수도 있는데 세라 씨도 강해졌으면 좋겠어. 단단해졌으면 좋겠어. 그 어두움과 절박함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느낌들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주저앉고 싶을 때
단 놓고 싶을 때 그럴 때 손잡아주 진짜 듣다가 기대야 돼. 와, 진짜. 아, 이건 진짜.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아, 내 하고 싶다, 이거. 너 하고 싶다. 그 가사마다의 그 감정이 정말 좋고, 언니가 되게 몰입을 해서 부르는 모습이 진짜 되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세라 언니라서 이 노래 가사가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곡이 되지 않을까. 자, 이번 무대는 우리 가야 준비했습니다. 네. 자우림 선배님의 네, 샤이닝이라는 곡인데요. 울리지 않나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스텔라 이제 활동이 끝나고 이제 뭐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혼자 이제 프로필을 돌리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노래와 무용과 연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신년 특집극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산 속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이제 외로웠어요. 아유. 바깥에서 이제 혼자 대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 곡을 듣게 됐는데 이 곡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와닿았었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있어서 그런지 가사는 되게 수상하고 슬프고 외로운데 가영이는 되게 빛나 보여서 맞아. 야, 아 근데 진짜 네. 딱 자기 무대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들어서 네, 그게 네, 뿌듯하고 네, 네. 와 최고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고마워요. 극찬 받은 거죠. 극찬 받은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로 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사실 그 신곡을 유진이가 한번 들려줬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을 때 와, 야, 이거 가능해? 했는데 역시나
유진이가 아마 창문을 다 때려 부시는 줄 알았어요. 굉장한 라이브 실력을 한 번 더 인증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어? 누구 있나 봐. 뭐야 뭐야. 어? 어 대박. 안녕하세요. 유진이 친구로 온 디아크 멤버 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D2ARK 디아크입니다. 기둥이자 중심이었고요. 나이로는 맏언니지만 굉장히 막내스러운 전민주 언니를 저희 파트너로 초대를 했습니다. 너무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분 노래 진짜 잘해요. 디아크 해체 이후 처음이에요. 5년 만이죠. 디아크 때 멤버들이 이 노래를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겨울 버스킹 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겨울도 지나기도 전에 해체를 해서 불러보지 못했다가 이번 기회에 디아크라는 그룹이 저희 둘을 통해서 한 번 더 빛이 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민주라는 굉장히 멋진 가수도 실력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파이팅. 빛이잖아 우리. 예스. 우린 빛이지. 우리 라이트지. 가자. 저한테는 진짜 잊지 못할 연말 연시가 될 것 같고 올해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와 진짜 무대를 힘주고 놓으셨다. 내가 볼 땐 평소에
좀 이렇게 둘이 많이 맞춰본 것 같아. 맞춰봤어. 이거 갑자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없어. 예스. 성공했다 우리. 플래시라이트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꼭 안아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어?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 디아크로 계속 연습하고 있으면서도 단 둘이서 노래를 맞춰보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좀 잊지 못할? 네, 맞아요. 네, 무대가 된 것 같아서 미스백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우리 이렇게 민주 씨처럼 우리 자이언트 핑크도 오늘 나다의 친구로 와가지고 진짜 멋진 무대 보여줬거든요. 네. 일단 저만 부른 줄 알았는데 더 있었네요. 저희는 뭐 싸우러 온 것 같이. 네, 네. 우리도 약간 손잡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왜 무대를 나를 짓밟겠다고 그 같은 무대에서도 막 그러질 않나. 한번 안아주자. 알아, 안 맞죠. 우리도 친합니다. 저희도 잘 맞아요. 과연 미스백 제작진의 마음을 뺏은 3위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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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It's Nada! 나다! 나다! It's Nada! 자, 두 번째 표는? 적혀있다. 진짜. 진짜 대박. 레이나! 형 사랑해. It's Eugene! 나다? 소율! 우리 퇴근하자. 너희들은 그냥 너무 신났나 봐. 저희는 집에 갈 거 아니야. 관객이 된 관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t's Nada! It's Nada! 드디어 한 표를. 저희는 뭐 쪽지 없어요. 밑에 글아. 저희는 뭐 멘트 없어. 멘트 없어. 여러분한테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스 여러분들. 기다려봐. It's Nada! 올라온다. 멘트 보여. 멘트 뭔데요? 보여. 멘트 보여, 멘트 뭔데요? 보여. 멋있고 귀엽고 가해라! 가해라! 가요! 이제 유지! 자, 가요! 앤 유진! 유진 앤 민주! 유진! 가요! 아니 이게 무슨 아주 스릴 넘치는구만. 가영이 날이다. 가영이 날이다 오늘. 현재까지 유진이 단독 선두고요. 와우. 가영이 2위. 2위. 긴장되기 시작하던. 자 이제 진짜 이제 몇 표 안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두 표 중에 한 표 누구일까요? 누굴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과연? 이번에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확정이 되었고요. 2위가 지금 가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영! 축하, 축하! 이야, 언니. 승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다, 수진, 소율이 지금 공동 3위 갖고 있습니다. 네. 공동 3위. 진짜요? 와, 공동 3위를 지금. 와, 쟁쟁한데? 어, 뭐라고 떨리냐? 마지막. 누굴까? 과연? 아! 아! 뭔데요? 6대 유진이구나. 아니야. 소율, 나다, 수빈 3위 축하드려요. 1등은 12표를 얻은 유진, 네. 민주, 민주 나오세요. 예! 별거 아니야.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인간고? 전복? 어! 뭔데? 삼겹살! 삼겹살! 우와! 야, 삼겹살 진짜 인정해줘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겠지. 오리라도 나와야 될까? 에이, 설마. 아, 당 맞지, 당 맞지. 와,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식살은 아니다. 아, 그러게, 감사합니다. 잠깐만! 닭이 세 마리야. 오! 대박! 한 마리씩 가져가면 돼? 한 마리씩 가져가? 아니, 아,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미스백 감사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안 되면 갑시 꿈이나 추는 게 아니야. 고생했습니다. 소율이는 처음 이제 음원을 예 드디어 나는 이거 탄타라 가져오니까 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이제 그래도 한 곡 했으니까. 한 곡 했으니까. 맞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그리고 이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어? 뭐야? 잠깐만. 뭐죠? 뭐죠? 헐. 아, 헐. 다섯 번째 경연곡이 전달됐대. 다섯 번째 경연곡이 전달됐대. 뭐야 이거? 미스백의 다섯 번째 경연곡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미션곡은 남녀 듀엣곡입니다. 남녀 듀엣곡입니다. 고마워요. 듀엣곡. 아래 주소에서 듀엣 파트너를 네? 확인하고 어? 경연 중. 네? 이번 미션 곡은 남녀 듀엣곡입니다. 이번 미션 곡은 남녀 듀엣 남녀 듀엣곡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듀엣 파트너를 확인하고 경연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서 만나는 거야? 어. 반대 같은 눈웃음 모든 게 사랑스러워. 내 인생의 듀엣곡이라니. First the duet group. 사람인지 이번에 듀엣이래요. 남녀 듀엣은 해본 적 없지. 지금 처음인 거잖아. 미스백에서. 어, 미스백에서는. 아, 진짜 누구야? 어떡해.
남자 듀엣 안 해봤는데 걱정된다. 들어보자. 언니 같은 노래요? 이거 아니야? 헤어질 수 있을까? 헤어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백 여러분. 저희는 헤어질 수 있을까를 만든 프로듀싱 팀 꿀단지입니다. 헤어질 수 있을까는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한 정통 발라드 곡이고요. 후반부의 전조를 통한 다이나믹한 전개가 헤어진 연인의 애틋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혼성 듀엣곡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디게 가는 곡은 좋네. 내 노래가 드디어 나온 것인가? 내 노래가 드디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내 거야. 얘들아 미안. 이거 내가 가져게. 어머 미안하다. 처음에 나다 너도 이걸 했지. 왜 저한테 이거 주시죠? 나다 화났잖아요 지금. 나다야. 노래는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는 너무 좋은데 저 근데 진짜 좀 막막했어요. 노래 듣고 나서 솔직히 반주부터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멜로디 라인을 또 들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이때까지 딱 들었던 첫 느낌으로 치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랑 나다야 노래가 달라. 나는 제목이 달콤이야. 달콤? 달콤. 달콤? 달콤하다. 달콤. 달달한 노래인가 봐. 약간 달달한 노래인가? 그런가? 그런 건가? 달콤임이 그런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달콤을 만든 작곡가 제이린. 비록입니다. 달콤은 트리플 리듬을 넣은 R&B 팝곡이고요. 뭔가 올드스쿨한 면과 현대적인 감각을 적절히 잘 믹스한 그런 곡입니다. 한겨울 추위도 확 날려버릴 달달하고 달콤한 달콤의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들어보자. 왠지 들어보자. 그런 샤방한 엥? 샤방이 아닌데? 샤방은 아닌데 발라드니? 비 내리는데 소리에서? 어반자카파 느낌이다. 그치? 전 너무 좋았어요. 아, 내 거다. 완전 내 거다. 이거는 내가 진짜 가져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어. 노래를 듣겠어.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바다가 생각나네요. 완전 뭔가 애절한 겨울 발라드인 것 같은데요? 이별. 사랑 노래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 노래를 하고 이별을 해야지. 이별 노래만 먼저 준비를 어떻게 하나? 그래야지 이렇게 좀 무대에서 꽁냥꽁냥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잉. 의자가 다 보기 좋게 세 개가 있네. 자, 세 개라는 것은 노래가 세 명이 한다는 건가? 노래 아무도 없죠? 궁금. 네, 커밍. 들어오세요.
따뜻함.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별이란 게 헤어진 거라는 게 우리 이야기라는 게 저 퇴근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나야말로 간다. 뭐야, 진짜. 탈 있어. 아, 뭐야. 솔직히 굉장히 집에 가고 싶었어요. 조금 두려워요. 유진이는 저에게는 경연으로 좀 두려운 존재예요. 바로 퇴근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곡은 확실히 레인 언니의 그 강점이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유진아! 근데 여기 아, 세 개구나! 아, 뭐야, 누구지? 네. 그래서 나는 오늘 혼자 추측을 해보고 있었어.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셋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한 분의 파트너가 있고 우리 둘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세 명이지 않을까, 우리? 아, 근데 하필 왜 또 네가 있냐? 나는 이 노래 듣고 사실 언니 목소리가 딱 생각이 났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야. 우선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어제 나 녹음실에서 소율이랑 나다 있을 때 이 노래 딱 들었단 말이야. 딱 듣고 어? 얘들아 미안하다 이 노래 내가 가져갈게 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다. 이 노래가 나도 마음에 들었단 말이지. 남녀 듀엣도 나는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아, 맞아. 또 레인 언니하면 또 한여름밤의 꿀이 있잖아. 맞아. 너, 아, 그, 너 고양이 비 가져갔고. 그쵸. 탄타라랑 어두바 가져갔고. 있는 승부다. 욕심이 둘 다 약간 유진이랑 저랑 둘 다 약간 눈빛들이 약간 그릉그릉그릉그릉 해가지고 아 이번 진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딱 그 노래 듣고 남자 듀엣이 너무 기대가 나도, 되는 거 언니. 나도.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유출을 이런저런 사람들을 해봤거든요. 어 나도. 우선은 이 노래를 딱 처음 들었을 때 그 도입부가 그냥 성시경 선배님 목소리가 딱 들리더라고. 저의 귀에서는 되게 그, 비슷했어. 어. 근데 그러다가 한 중반부 갈 때는 뭔가 정승환님 목소리가 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다가 나 정승환 좋아해. 너도 좋아하니? 어떻게 같이 가?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그러다가 후반부 쪽에는 이제 규현 선배님 목소리가 조금 더 들어가고 해서 아니면은 뭔가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해. 듀엣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듀엣이 그거잖아. 썸이잖아. 썸 진짜 유명하지. 썸이랑 아. 그대네요랑 근데 겨울 노래는 그대네요. 그러고 사실 듀엣은 진짜 그대 안에 물로 거기까지 가요. 어, 거기까지 가. 썸 그다음에 그대네요 그대 안에 블루. 이제 뭐 에디 김 씨, 샘 김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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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마스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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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워낙 이제 또 듀엣으로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오 이분이 오셨네 라고 굉장히 약간 기쁘면서도 놀램. 이건 진짜 꼭 가져가야겠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정기고 선배님 목소리는 진짜 그냥 달달함 그 자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차트 인하겠다. 네. 이 곡은 1위를 할 것입니다. 아, 이 곡은 저희가 우와. 좀 탑승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뭐 원래 가운데 앉으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유, 제가 주인공 같네요. 그런 말을 평가해 주세요, 유진 씨. 아싸. 아, 저희가 지금 경쟁 구도라 가지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궁금해요. 딱 뭔가 저희와 함께 듀엣을 한다고 하셨을 때 첫 네. 느낌이 너무 궁금해요. 미리 말씀을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받아서 제가 들어봤었어요. 근데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듀엣을 할 때 저도 물론 듀엣을 좀 해봤습니다만 네. 뭐 친한 사이면은 그나마 뭐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약간 초면이거나 지금 저희처럼 살짝 네. 덜 친해지는 사이에서는 사실 이렇게 눈 보기도 좀 사실 약간 민망하고 인중 보고 이마 보고 다 아시네요. 이빨을 봐야 되나? 네, 저 이마 봐요. 이빨 보고 아 진짜요? 저 항상 이마 봐요. 이마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네. 하고 소유는 제 이마 보고 저는 소유 인중 보고 막 그렇게 하긴 했었었는데 아 진짜요? 근데 티가 안 나나? 그게 옆에서 볼 땐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카메라 옆에서 찍으면 얘가 뭐 어디를 보는지 모르니까 서로 딴 데 보는 걸 느끼 아 그렇죠. 저희는 서로 안 보죠. 네. 아 너무 당연하게 아니 왜냐면 제가 걔를 안 보니까 걔가 어디를 보는지 모르죠. 아 어차피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마만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는지 맞네 맞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디게 가는 시간처럼 잊어가는 거래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게 내 하루 속에 가득한데 나 없는 그댄 어떻게 지내나요 가만히 눈을 감으면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그대를 내가 그대를 잊어낼 수는 있어 아, 잘할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잘 어울리는구나 하하 정말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이겨먹지? 내가 발라드에서 요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가성 이런 게 너무 청아해요 있을까요 영광입니다. 있을까요? 우후 영광입니다. 아 이거 참 이거 집에 가야겠네. 아, 거짓말 하지 마. 이거 퇴근 각인데.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안돼. 우리 이야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게 사실 저한테는 지금 레인 언니가 굉장히 큰 산이거든요. 어떻게 지내나요? 그냥 되게 너무 귀여워했고 너무 좋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벌벌벌벌 떨고 있었죠. 아 이거 잘해야 될 텐데. 내가 그대를 잊어낼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썸의 주인공, 네. 한여름밤 주인공의 듀엣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 뭐야. 네, 제가 여기 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아유, 뭐야, 일로 와, 다시 와. 네. 기대되는 건 두 분이 이제 자기만의 색깔로 이 노래를 해석하는 거. 그게 이렇게 가장 기대가 되는 거죠. 레이나 씨는 이런 차분한 노래에도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유진 씨는 아이돌 출신이신데도 이런 노래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안정적인 느낌? 아직 아무도 안 왔네. 오늘도 달콤 달달이 나 달콤합니다 오늘도 여정 소리 나는데? 이 달달한 노래 과연 누가 올 것인가? 뭐 헨리 씨나 정기구 선배님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산이 오라버니가 오나? 10cm의 권정열 선배님도 괜찮다. 검색해볼까? 에르메르겠다. 기타 엄청 예쁘다. 가능성이 있어. 어? 아, 뭐야 언니 뭐야? 수미! 언니 뭐예요? 어머! 언니 왜 여기 와요? 나 이거니까. 나 달콤이야. 아 거짓말 진짜로? 그때 약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만 주어진 노래인 줄 알고 일곱 명의 새로운 남자 파트너가 등장하는구나. 정말 대잔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를 후들겨 맞은 느낌이었죠. 아니 언니랑 나야! 수민아, 이건 나 진짜, 아니지! 아, 진짜 아니야. 왜냐면 너 또 어떻게 무대 만들 거야? 나? 안 돼! 아 이거 이분 나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언니 이 정도면 저도 저 여태껏 아직 인생곡 없는 거 알죠 언니? 아 언닌 그래도 노래 있잖아요 인생곡. 아 그 있지. 근데 나도 솔로곡 하나 받고 싶어. 아 어떡해. 아, 가져보고 싶어. 아 진짜 야 봐봐. 나다 두 개지 지금. 내 언니 두 개지. 유진이 두 개. 세라 언니 두 개. 다 두 개씩이야? 오. 언니 하나? 나 하나. 나랑 가영 언니는 아예 없고? 그래.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언니 엄청 올 것 같아.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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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다야 잠깐만 너 뭐야 언니? 잠깐만 나다야 너 그거 아니야? 헤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번지수 잘못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나다 오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다 원래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 충격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약간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식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어? 약간 어반자카파 느낌이다. 오. 그건, 그치? 아 그건 좋네. 내 노래가 드디어 나온 것인가? 이별 노래네. 내 노래가 드디어 나온 것 같은데. 어 남자 누구야? 근데 왜 슈퍼의 남자냐 근데? 진짜 언니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아. 이거 프로그램하면서 나 완전 이런 정통 발라드 난 절대 못한다고. 트로트 할 때도 물론 그랬고. 어떻게든 하긴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무리인데. 그래. 아. 완전 정통 발라드구나. 미스백 출연진 중에서 유일하게 래퍼잖아요. 저는 보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매번 미션 때마다 좀 저한테는 되게 버거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진짜 도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승패를 떠나서 저희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항상 목표였거든요. 저희 모든 출연진들의. 근데 진짜 정통 발라드 같은 경우는 저의 단점을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어렵게 생각한 끝에 헤어질 수 있을까 곡은 제가 포기를 하고 미안한 마음이 사실이지만 달콤 곡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해요. 헤어질 수 있을까 보다 이제 너무 이게 정통 발라드다 보니까 그래서 달콤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어렵게 결정했는데 나랑 또 언니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노래를 정말 또 갖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겠다. 달콤으로 합류를 하게 됐다. 괜찮냐? 안 괜찮았습니다.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너희의 의견은 어떨지 갈게.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시고. 아니, 와봐. 잠깐만. 우리 적지 않은 신경을 받았지만 아니 뭐가 불편해요. 맞아. 우리 여태 계속 괜찮아. 계속 함께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 우리 남자 파트너는 이 달콤의 노래는 달콤해야 되잖아. 어제 좀 달달한 분이 오시지 않을까? 뭔가 나는 그런 목소리를 좋아해. 정통 발라드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R&B. 담백한 거. 담백한 거. 뭐 존박. 오! 뭐 윤박, 존박, 뭐 버나드박, 미량박 같은 성이어가지고 같은 선조를 난 킴씨를 되게 좋아해서 아 킴씨를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분이시잖아. 잠깐만. 야, 너 뭐야? 나 진짜 소름 돋아.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 솔로 아티스트 번업박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듣기 싫어서 네가 만났던 많이 미워할 수 있을까 좋아하고 미스백 TV에서도 많이 봤고 음악도 많이 들었던 분들이랑 같이 듀엣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이쁜 노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어머나 어머나. 반갑습니다. 나다라고 합니다. 너 너무 얌전하다 나다. 그 미량박 씨. 네 맞아요. 알에서 깨어난. 전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주변에 아 너 미량박 씨야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박 씨. 그러면 너도 미량박이야? 분이 아니야? 네. 미국에서. 아니 왜냐면 저희 회사에 K-pop 스타 출신 있는데. 그때 출연하신 분들 뭐 하고 있을까 하면서 버나드 박씨 얘기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신기해. 이거 인연이다 진짜. 그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인연을 하나씩 만드나요? 저는 같은 박씨. 여기는 이제 우리 회사에 케이팝 씨 왜 만드는 거 하면 언니 빨리 만들어요. 난 그냥 옆에 앉은 사람? 난 그냥 옆에 앉은 사람? 옆에? 왜? 발이 바꿔야 돼요? 왜? 밖에 춥잖아요. 문이랑 가까우면 추워요. 일단 남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요. 그게 버나드 박씨라는 사실에 두 번 기쁘고요. 박씨! 약간의 설렘이 시작됐죠. 아. 우리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소율이부터 할까요? 저는 91년생 30살 소율이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내가 말해놓고 되게 웃긴데? 안녕하세요. 수빈이에요. 이게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야. 수빈 진짜 예쁘다. 저는 30살. 본명은 윤예진이고요. 특기는 동양화 그리기. 진짜 웃긴다. 솔로인지 2년 5개월 됐습니다. 틀어볼까요? 틀어보죠. 네, 노래를 틀어보죠. 하겠습니다. 달콤하게 틀어보죠. 오늘따라 유독 목소리가 안 좋네. 채워주고 싶어 넌 나만의 달콤 야는 핑계지는 알지만 난 너무 바빴어 옆자리 옷 좀 치워줘 잠깐 오랜만에 내 거 옆에 좀 앉아 아~ 난 너무 좋아 잠깐만요 혹시 평상시에 그 여성분에게 내 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나요? 여성분에게 내 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나요? 애칭 있나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완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 행동으로. 뭐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일로 와 약간 이런. 약간 차라리 전 그게.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이현이 너무 좋아해. 어떻게? 뭐 귀까지 빨개. 일어나요. 드리가시고.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내시고. 장난치려다 좀 참느냐고. 버나드 박 씨가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듀엣 상대로서 좋아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왜? 아 입꼬리가 안 내려가네. 잠깐만 입꼬리 내려. 오늘따라 유독 목소리가 안 좋네. 애써 괜찮은 척에 쓰지 않아도 돼. 다 녹여줄게. 확실히 버나드박 씨는 JYP 별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호호. 별성. 별성이 소리만 공기만.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공기 반 소리 반 만약에 진짜 깔끔하게 그냥 소리 100 공기 0 오늘도 달콤해 넌 만 이게 100이면 오늘도 달콤
달콤한 너 매일 저 노래 못합니다 녹았어요 뭐 100도 좋고 반반도 좋은데?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공기 80으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공기 80으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공기 80? 공기 80 오늘도 달콤 오 예스 달콤 달콤한 너 슬퍼졌어 매일 매일 널 찾게 돼 오 오 마이 갓. 나도 이대로 나가면 될 거야. 아, 주여. 진짜 너무 좋다. 저에게 이런 축복을. 할렐루야. 와, 진짜 아멘. 아, 진짜. 오늘도 달콤해, 달콤. 달달한 넌 매일, 난 매일 널 찾게 돼. 달콤해, 달콤. 내일도 날 안아줘. 넌 나만의 달콤. 오, 좋은데? 아니 근데 내가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음색 퀸이야. 개인적으로는 셋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았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인데 이게 래퍼들이 노래 부를 때 가사를 더 잘 전달해 주는 느낌이야. 항상 래퍼들이 노래 부를 때는 분위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솔직히 연습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오, 감사합니다. 항상 잘해. 나도 항상 잘해. 알고 들어온 거야. 얘. 아 여기 들어온 거야? 들켰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지금 랩이 어쨌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치 그치. 중앱과 나와 너는 그래도 이뻐 1층 구석 그쪽에 앉아있어 아메리카노와 니멜 라떼 먼저 시켜놓게 자기 뭐 먹고 싶어 한번 불러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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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그날 그래도 래퍼니까 저 먼저 네. 오! 오! 스웩 오 대충 입고 나와 너는 그래도 예뻐 1층 구석 그쪽에 앉아있어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먼저 시켜놓을게 자기 뭐 먹고 싶어 어머 이거 진짜야? 아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해? 그냥 맞추는 거지 뭐 입 맞추는 거 근데 이게 여자가 하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지네요 근데. 1층 구석 그쪽에 앉아있어 내가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시켜놓을게 바로 먹고 싶어 누나 가서 줄게 오 너무 세지 않아요? 그죠? 아 정말 여기 맞아 수빈아 다시 올려줘 1층 구석 끝쪽에 앉아있어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먼저 시켜놓을게 자기 뭐 먹고 싶어? 어? 뭐야? 뭐야? 나 주먹이 입에 거의 들어간 줄 알았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어? 아 내 내 스타일을 해볼게 대충 입고 나만 너는 그래도 멋져 너는 그래도 멋져 잠시만요 내말 다시 하죠 이건 뭐 고백을 하실 거 없으세요 매력 어필을 하네 고백 안 했어 어머니 나 그냥 충실했어 누구는 집에서 안 하냐고 나도 그럼 멋져 했지 사랑한다고도 하고 다 했지 그러면 내가 거의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아 다시 해볼게요 약간 정신 차리고 네, 해볼게요 네 정신 차리고 해볼게요 아니 좋았어 아니 너무 좋았어 너무 괜찮았어? 좋았어. 네. 대충 입고 나만 너는 그래도 멋져 1층 구석 끝쪽에 앉아있어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먼저 시켜놓을게 자기 뭐 먹고 싶어 어 괜찮은데? 어, 괜찮아? 어 괜찮은데? 약간 곰돌이 젤리가 랩하는 느낌이지 몰랑 아 진짜 웃겨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한 명만 뽑아보세요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서열 씨. 오! 서열 씨. 오! 서열 씨. 오! 다들 뭔가 처음에는 좀 센 느낌이어가지고 애초에 MR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 귀엽게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간 것 같고 아. 근데 전 그 너무 선을 무섭고. 딱 어. 근데 그 선을 무섭고. 딱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어, 랩? 랩이 괜찮으시다고? 아, 진짠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전 둘 다 견제되는데요 나단은 보컬도 잘 어울리는데 랩까지 하고 수빈이는 보컬 잘 어울리는데 수빈이는 또 연출력도 잘하니까 전 또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버나드 박씨와 제가 깨꼬리 같은 소리로 원한 커플이 돼가지고 정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탈 때도 되지 않았나요? 노래가 달콤인 만큼 버나드 박씨와 아주
달달한 모습 보여주는 달고 나다가 되겠습니다. 아우 달아. 긴장 더하기 좀 설렘? 버나드가 진짜 내 남자친구인 것처럼 나의 연애, 나의 달콤한 연애.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 달콤, 달달한 너 매일 나 매일 alright 네 말은 모두 다 alright 네 품에 나를 가득 채워주고 싶어 넌 나만의 달콤 듀엣곡이라니 듀엣곡이라니 아 예스 전 어떻게 앉아있지? 네, 좀 더 요염하게 아니야 나의 원래 모습 보여주자 많이 웃는 여자 좋아하실려나 모르겠네 이별 이별을 하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남부터 배워야겠다. 눈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나 잠시만 남자 듀엣이라는 거에 아 저 남자분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언니가 있어요? 그 아 같은 남자예요? 아, 뭐야 지금 아 1대1 아니었어요 다? 그러면은 뭐 싸워야 돼요? 남자 하나 두고? 너 혹시 곡 뭐냐? 더블 판타지? 아이씨 같아요 언니 더블 판타지예요? 아 왜 이렇게 어른스럽게 입고 왔어 내가 언니 오늘 약간 되게 진짜 얘 블링블링 각 잡았네 진짜 사로잡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왔구만 아니 언니 그런 거 없어 언니 나 이 진주기 걸이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거 시상식 때 깨는 거 아니에요? 언니 언니 그거 벌써 두 개나 있잖아요 하나 줄래요? 하나 줄래요? 내가 솔로곡이면 주겠는데 근데 왜 하필 언니지? 사실 우리 언니가 오늘 남자분 만난다고 설렌다고 턱이 맞섰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언니 대박.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래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처음 지금 호흡 맞춰본 거 맞죠? 달달하게 부를 테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대결의 최종 승자는